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이 너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 사건들 이면에는 선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참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뻔뻔하게 하는 것도 다 선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 언론들은 일체 이 중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금기라도 되듯이 거의 성역화된 그런 주제처럼 이 선거 부정 문제,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방송 환경, 유튜브 환경에서 보게 되면은 문정권 때보다도 더 심하면 심하지, 예, 이 선거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주제는 천회를 못 넘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것은 실드 같은 걸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당이 누군지, 야당이 누군지 선거 문제를 공정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여당, 야당이 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선거 은폐론자 대열에 섰지 않습니까? 젊은 이준석이나 부산 광역시의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 의원, 뭐 육사 출신의 사승 장군인가 하는 한기호 사무총장, 예. 뭐 그런 사람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유경준 씨, 강남구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 산업은행 아마 총재인가 하고 있죠. 다 듣는데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병호 TV는 뭐 광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 거의 뭐 몇십 분의 일 정도로 수익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방송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거 문제를 왜 계속해서 다루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중진 언론인들이나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는 이거는 밝힐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은폐하고 넘어가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50년, 100년 좌파 정권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 정권으로 끌어갈 겁니다. 다음에 그들은 외세, 외국 세력과 손을 잡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을 겁니다.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은 그것은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와 인민 문제를 가지고 이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국은 한족들을 대거 여러분들 한반도에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게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점에서 그냥
철군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문제의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후반전 인생 노후하고 자식들이 완전히 그 삶 자체가 뭉개질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선거 사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집단 체면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운이 아주 좋게 당선된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뭐 일부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저 판단이 정확할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 임기 무사히 마치고 그냥 퇴임하면은 그냥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니 하태경이니 한기호니 유경준이니 예? 뭐 무슨 뭐죠? 무슨 타이 뭐 예? 무슨 타이 뭐 이 뭐 타이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카이스트 교수니 정규제니 조갑제니 이런 사람들 이 사건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이. 책을 쓴다는 것은 거짓말로 책을 쓸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나 실정적으로 완전히 확신이 되지 않으면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그것을 부역했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올 걸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예. 어떤 미친놈이 이런 책을 쓰겠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 본인들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치르면은 아무리 본인들이 똘똘하더라도 결국은 총득표수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총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는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득표수가 조작이 되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발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정규제나 조갑제나 김진이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선거 숫자를 분석한 거 아닙니까? 선거 숫자를 딱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정 후보의 표를 감소시키고 민주당 후보의 표를 증가시키는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딱 밝혀진 거 아닙니까? 4월 1일 날 여러분들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서울권역에서는 조작값이 30%, 35%, 40%, 45%, 60%가 여러분들 선거구보다 설정이 돼가지고 표를 조작한 겁니다. 60%란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100장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60장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한테 전산조로 이동시켜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죠.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3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책을 통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뭐가 밝혀졌습니까? 숫자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유가 있으시면은 전규제 펜앤마이크 대표하고 조갑제 TV의 조갑제 씨한테 책을 한두 권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숫자가 드러나버린 겁니다.
숫자가. 예. 여러분 이완용이는 구한말에 조선이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 때 영원히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36년 끝나고 난 다음에 국권이 회복되고 이완용 일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뭐죠? 예, 그냥 매국노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하고 저 같은 사람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실과 진실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이야기.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다는 겁니다. 36년이 아니라 이완용의 재가가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36년이 걸렸지만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여러분들 소위 조작한 자의 대열에 섰던 그런 언론 농객들과 정치인들은 밝혀지는 데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책으로 드러난 겁니다. 책을 보게 되면은 본인들도 가슴이 두근두근해가 끝까지 못 읽을 겁니다. 선거에 여러분들 조작에 부역한 자들도 교보문고 같은 데 사서 봤을 겁니다. 어디까지 이 친구들이 밝혀냈나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국 시간의 문제다는 거죠. 이완용이를 밝히는 데서 36년을 기다려야 됐지만 여러분들 정규제하고 조갑제가 틀린 것을 밝혀내는 데는 2년 6개월이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정규제 씨는 또 뭘 많이 했습니까? 부정선거 토론하자. 그게 토론 주제가 됩니까?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토론 주제가 됩니까?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1년짜리냐 2년짜리냐 3년짜리냐 40년짜리냐 100년짜리냐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완용이를 밝힌 데 36년이 걸렸지만 소위 부정선거가 없다고 뭡니까? 예, 악을 썼던 인간들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는 데는 3년이 채 안 걸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사기를 기획했던 자들하고 그 사기범들의 부역해가지고 선거 사무를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단행했던 자들이 어떤 짓을 소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저질렀는지는 예, 시리즈 형식으로 낱낱이 계속해서 까발겨지겠죠. 그 사람들 두 가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첫째는 그들이 제조 생산 유통시킨 후보별 득표수를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기획 시리즈로 이런 펴낼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 기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신들과 다른 정도의 세계관을 갖고 예, 자신들이 빛에 속하기 때문에 진실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이 속하기 때문에 어둠과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도둑놈들 시리즈가 10권을 넘어 20권까지 나가게 되면은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표를 도둑질하는 정치 집단은 다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표를 도둑질 당하는 약탈 당하는 이런 정치 집단은 국민의힘과 미래통합당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거 사기범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사기를 기획했던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선거 사기범들의 톱을 차지하겠죠. 그들과 유착된 특정 지역과 특정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진되어 있겠죠.
검찰 수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발견된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입맛에 맞춰 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별로 상대방이 얻은 100장 가운데 30장을 도둑질하고 45장을 도둑질하고 60장을 도둑질한 그 이름들 모든 주체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표를 훔친 겁니다. 단 한 곳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선거구에서도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이 표를 도둑질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좌파 집권을 연구히 하기 위한 특정 정치 세력과 그들의 부역해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벌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란죄인 겁니다. 국가를 그냥 뒤엎은 내란죄인 겁니다. 그 내란죄가 발생한 겁니다. 그 내란죄를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냥 엉덩이를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양아치로 보이죠.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흥망이 달린 국가에서 내란죄가 이런 발생했고 1950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들에서의 국가가 침탈당했는데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선거란 것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예? 다들 뭡니까?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다 꽁무니를 뺍니다. 그 대가가 가혹할 겁니다. 자신과 이런 자식들이 평생 동안 뭡니까? 전체주의 체제하에 들어가는 이 여러분들 위급한 사안을 누구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것 글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저항정신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은 거의 두더지처럼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군도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사안이 국가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가 아닌가라는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집요하게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힘을 내셔가지고 이 소위 대한민국을 살리는 작업 여러분들 그 신문에 보는 것은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금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노동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예? 국가를 침탈한 세력들하고 그래서 이 책이 널리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딱 여러분들 3년 한 6개월 만에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조작한 숫자를 심지어 뭡니까? 특정 선거구의 동별로 표를 얼마만큼 도둑질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인간들은 이렇게 밝혀내리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밝혀진 거죠. 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